자, 이게 바로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 이렇게 좋은 고들빼기 뿌리가 완전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걸로 김치를 하게 되면 다 이래 뿌리가 다 완전히 뭐 인삼뿌리야, 인삼뿌리. 이 정도면 됐고,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고들빼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도 진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항상 똑같은 레시피를 하기 때문에. 더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엄지척. 자, 이게 바로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 고들빼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자, 6월달에 심어가지고 이 지금 고들빼기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 고들빼기. 아, 이게 중간에 한번 소금을 해줬어야 되는데 소금을 못해서 지금 고들빼기가 이렇게 총총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소금을 하려다가 여름에 한번 김치를 했어야 돼. 고들빼기 김치를 했는데 올해 뭐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총총이 붙어있어. 이게 한번 소금을 하게 되면 이 뿌리가 이게 지금 고들빼기 뿌리가 이게 굉장히 굵게 나오거든요. 이게 올해는 속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이 정도 뿌리면 그래도 뭐 먹을만 하지 않아요? 이거 이 정도면? 이 고들빼기 뿌리가 잘만 하면 이게 뿌리가 크면서도 연하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크면서도 연해. 이런 게 진짜 완전히 인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확실하죠, 그죠? 우리는 고들빼기를 뿌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먹거든요. 자,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이 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두둑을 높게 한 다음에 씨앗을 파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고들빼기는 이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면서 연하거든요. 딱딱한 탕에서는 뿌리가 절대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뭐이 정도면 뭐 거의 약초 수준 같아요, 약초. 보세요. 자, 이 정도면 거의 약초 수준 아니에요? 고들빼기? 네? 자, 이렇게 좋은 고들빼기 뿌리가 완전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걸로 김치를 하게 되면 연해요, 지금 이거는. 네. 땅을 부드럽게 만들면 두둑을 높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면 고들빼기가 연해. 그래서 뿌리를 먹어도 훨씬 맛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뿌리 이거 고들빼기 김치 하는 거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뿌리 좋아. 이거는 이제 씻는 것도 잘 씻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쓴맛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없애려면 하루 정도 이제 물에 좀 담겨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김치 할때 그냥 김장김치 남은 거 그걸로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제 쓴맛 때문에 물엿을 좀 넣어야 돼요. 물엿을 좀 어느 정도 넣어야만 쓴맛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물엿 안 넣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물엿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쓰면서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우,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뿌리가 네, 이 정도로
키도 별로 안 크고 여기 이 정도로 커요. 이렇게 아,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이 너무 강해요. 다 이래 뿌리가 다 완전히 뭐 인삼뿌리야, 인삼뿌리. 와, 어때요? 뿌리가 뭐 너무 좋아. 자, 이렇게 꼬들빼기 세 박스를 캤는데 아직도 좀 더 있긴 해요. 더 있긴 한데 아, 그냥 이것만 할 것 같아. 꼬들빼기 김치 이 정도 하려래도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아, 오늘 진짜 꼬들빼기가 보세요. 완전히 진짜 인삼이야, 인삼. 자, 이 정도 이제 꼬들빼기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하면 뭐 그래도 며칠씩 조금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올해 김장댁 고들빼기 김치 한번 해서 마트에 가서, 아마 마트에 가면 고들빼기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자, 고들빼기 김치 한번 담아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담맛었을 때 그만입니다. 여기 그리고 요것도 배추 작은 건데 늦게 심은 것들이 여기 지금 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한 건 배추인데 아주 속이 작지만 알차게 찬 것 같아요. 자, 이상 술베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